현재 시각 9시. 오늘 야근하고 지금 마쳤습니다.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. 클라이밍으로 풀어야죠. 그리고 보라클라이머가 되려면 여러분들 빨간 걸 잘 취합해야 돼. 그러니까 일단 연남 빨간 걸 클라이머 갑니다. 네, 도착하자마자 푼 빨강 문제는 바로 인기가 제일 많았던 핑크 빨강 문제였습니다. 네, 코디 문제라서 되게 붙는 분이 많았는데 처음에 많이 삐걱거려가지고 기다리는 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. 그리고 반동의 약간 느낌을 이때까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. 반동을 주는 게 아니라 반동을 막고 있다, 이런 느낌이 드는 스윙이었습니다. 넌 못 지나간다. 위에 거 손을 혹시 잡고 가지나 했지만 포기하고 바로 다음 문제. 아, 이것도 코디. 처음에는 약간 감을 못 잡고 일단 뛰어보기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뛰다 보니까 아, 일단 이렇게 뛰는 거다 하는 감이 와서 계속 그렇게 뛰었는데 좀처럼이 달라붙지를 못하더라고. 하지만 항상 놀라움은 예상치 못할 때 온다고. 저도 붙고 많이 놀랬지만 아, 다시는 못 뛰겠다 싶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.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. 그리고 이 다음 초록빨강. 와, 이거 붙어보신 분, 이거 붙어보시면 알겠지만 아, 시작을 못하겠어. 그래서 바로 이날은 짧게 하고 집에 갔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, 비버TV의 비버준입니다. 제가 대기업 클라이밍장을 다니고 나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? 제가 오늘 약속이 있거든요, 강남에서. 그러면 약속 시간 전까지 강남 너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. 개꿀. 대기업장. 아, 큰일 났어. 한 시간밖에 운동 못 하겠는데요. 한 시간 타임어택 가자. 자, 급해도 중요한 건 뭐다? 스트레칭이다. 스트레칭 꼭 10분이라도 꼭 하세요. 한 시간 타임어택 시작. 아, 한 시간 타임어택을 시작했지만 되게 한 시간밖에 없어서 그런가 붙는데도 되게 마음이 계속 급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파랑 난이도들은 그래도 괜찮게 빨리 몸 풀고 넘어가야겠다, 약간 요런 느낌으로 붙었는데 약간 쎄하더라고요. 두 번째 문제부터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? 아, 힘 빼기 전에 밸런스 하나 잡고 가자 해서 이 흰 색깔 파란 난이도 밸런스를 붙었는데 다리가 고관절 가동 범위가 안 돼서 대박, 그만해. 넌 못 지나간다. 아니, 다른 분들은 잘 올리세요. 고관절이 다들 저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도무지 올라가지를 않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힐옥을 이렇게 시도해 보지만 진짜 더 택도 없는. 결국은 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고관절아 말 좀 들어라.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갔죠. 그래도 빨강 몇 개는 건지고 가지 않을까 하면서 첫 번째 빨강을 붙었는데 와, 붙는 것마다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. 이 빨강이 상당히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. 저기 손이 정말 안 좋습니다. 아주 그냥 시작할 때부터 눌러잡아야 되는데 힘이 엄청 빠져요. 결국은 빠르게 손절하고 옆에 있는 노랑 붙어봤지만 처음부터 될 리가 없었습니다. 아, 저거 잡으면 되겠지 하고 저기를 딱 핀치로 잡는 순간 아, 이까지다. 그래도 이왕 올라온 거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 힐옥을 걸었지만 좀 위험하게 떨어졌습니다.
희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합성을 해보려고도 해보고 떨어진 것도. 파이팅 넘치게 다시 계속 올라와봐도, 다리를 올리려고 해봐도 역시나 실패. 그래서 이제 1시간 중에 50분을 쓰고 10분이 남았습니다. 그 10분 동안 이 빨간 검정 코디를 정말 열심히 붙였어요.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 뭔가 약속을 가도 집중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붙었죠. 아, 요렇게 가면 되겠다 해서 동작도 점검해보고 별의별 동작을 다 해봤지만 언제나 정답은 처음에 선택했던 그 동작이었다. 그래서 계속 붙고 있죠. 너무 이렇게 편집하고 보니까 어지러웠을 것 같더라고요, 제가. 하지만 여러분, 존버는 뭐다?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 몇 번을 뛰다가 결국 위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고, 위에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빵크를 면하며 아쉬웠지만 운동을 종료했습니다. 강남점 빨간색 너무 어려운데요? 남색 밸런스도 안 되고. 한 시간 타임어택 요 정도. 푹 쌀 거요. 연남 모든 빨강을 체압하러 왔다. 내가 바로 연남 빨강이 왕. 바로 레드 콤보. 이번에 레드 콤보 비버. 제 빨강을 보고 빨강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레드 콤보 준 출격. 출격. 그리고 이제 연남에 도착해서 엄청나게 빨강을 많이 붙었어요. 아, 서울대에서 그때 그 악몽을 씻어내기 위하여 빨강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날은 이 전날에 잠도 잘 자고 밥도 조금 섭취하고 왔어요. 탄수화물 먹어줘야 운동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클라이밍 하기 전에 보통 쌀밥을 조금 먹고 갑니다. 바로 순식간에 두 번째 빨강까지 제압했지만 빨강은 쉬울 리 없지. 바로 세 번째에서 발을 헛디디고 떨어져 버리고 발 한번 동작 체크한 뒤 다시 붙어보는 비버 준입니다. 아, 이 문제가 지금 아마 이쪽 벽이 다 바뀌었을 텐데 저거 잡아보신 분 알겠지만 손이, 오른손이 저게 진짜 안 좋았어요. 올라갈 때 저 잡는 거. 나이스. 그냥 빨강 잘 푼다. 그리고 이, 와, 이 검정 빨강 너무 어렵던데요. 이것도 잡으려고 하면 쑥쑥 빠지고 간신히 저렇게 잡아도 저 위에가 크럭스입니다. 저 안 잡혀요, 저. 그래서 조금 수월한 빨강으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고. 이제 다시 실패했던 핑크색 빨강 도전. 아군을 당했습니다. 며칠 지났다고 벌써 감을 좀 까먹었죠. 하지만 반동 주는 법은 잊지 않았다. 바로 성공해버렸습니다. 하지만 위에도 쉽지가 않았는데 풀크림프 잡으면 안되는데 또 잡고 성공했습니다. 저 문제가 제일 뿌듯했지 않나. 그리고 이빨강 못 푸신 분들 많으시죠. 저게 넘어가는 법을 제가 약간 터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부자연스럽게 제가 머리를 오른쪽 허벅지 쪽에 엄청 대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 밸런스가 좀 잡혀가지고 한 틱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. 도전해보세요. 제 말 듣고. 나이스. 그리고 이쪽 벽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 없겠지만, 와, 이 검정 어떻게 푸는 거죠? 없어진 문제니까 어쩔 수 없고. 그리고 와, 옆에 있는 이빨강. 와, 저거를, 와, 도저히 안 잡혔는데. 그렇지, 나이스. 왼발이 그래도 세게 뒤져져 있어서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. 그, 맞지? 그 손이 그 위에 건 잡는 게 아닌 것 같고.
제가 왼손 저거 잡다 잡다 화가 나가지고 기선제압 한번 했습니다. 때려. 한 대 때리고 나니까 애가 좀 잘 잡히더라고. 바람 깼다. 오 됐다. 오 나이스. 손 뻗고. 아 저기서 검지가 안 걸려서 너무 놀랐어. 중지랑 약지만 딱 걸려가지고. 됐다. 나이스. 정말 간신히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. 됐다. 내려오자마자 친구한테 중지랑 약지만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죠. 그리고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빨강 붓다가 와 진짜 걸레로 물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까지 쭉쭉 짠 느낌?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아 뉴세팅이 되는 걸 보고 저는 네 먹어야죠. 했으니까 먹어야지. 컴파이. 컴파이. 아, 이 맛에 클라이밍 한다.